사람은 누구나 국적이 있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사랑을 이뤄가는 이야기.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서툰 한국말로 환자들을 안내하는 대만에서 온 유정 씨. 엘리베이터 마시고요. 이쪽에서. 원래 휠체어, 매일 휠체어 다녔는데 근데 어머니 진짜 오늘 잘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걸음에도 응원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비록 말은 서툴지만 상냥하게 건네는 인사와 세심한 배려로 병원 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아닙니다. 낮에 아침에 정신전에 4명 있고 오후에 2명이에요. 아무래도 남다르죠. 일단은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겪어보니까는 너무 잘하세요. 환자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시고 응대도 잘하시고 뭐 성심성의껏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 해서 환자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저까지 병원에 오시라. 알아다 이거 앞에 얼마나 좋은가. 실은 많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주고 다들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 웃음이 보여주면 저도 네,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웃음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그녀는 남부럽지 않게 잘 다니던 대만의 대기업을 그만두고 한국에 와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병원 실습을 다니는 겁니다. 아들이야! 엄마네! 왜 포크 가지고 있어? 아니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어. 유정 씨의 13개월 된 아들 유아가 마중을 나오네요. 갑자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따뜻한 포옹으로 고단함을 내려놓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빠. 한국 사람 뭐 하나 듣는 거 있어? 몇층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상해, 너무 이상하게 너무 몇층 가세요? 몇층 가세요? 이렇게 하지. 몇층 가세요? 갑자기 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 내가 더 당황스러워. 네, 대만에서 왔어요.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발음이 너무 아니, 안 좋아. 몇 층 가세요? 이러면 이상하게 들리니까. 한국말이 서툴러서 겪는 에피소드를 풀어놓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좀 답답하죠. 자, 내가 4개밖에 없어? 4개 있어야 되는데? 예,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리는 대부분이 와이프가 하고요. 저는 즉석식품 위주로만. 요리는 못해요. 한국 요리 해요. 합니다. 잘하세요. 잘하니까 입맛이 좀 맞췄어요. 이다다기마스. 잘 먹겠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만난 두 사람. 일본 생활 때 둘이 알바하면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 조략하고 매일 거의 도시락 제가 만들었어요. 네, 매일 만들었어요. 각각 대만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소외감 느끼며 고생했던 시절 유일한 위로는
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가방 챙겼고. 남편 성민 씨가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너 화이팅. 먼저 한 잔 안아줄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중하는 유정 씨. 바이바이. 잘 다녀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남편의 건강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 전날부터 다들 긴장해요.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곳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성함 어떻게 되실까요? 홍성민입니다. 5년 전 성민 씨는 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 뒤이어 백혈병으로 재발하며 두 차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 그 혈액 검사 항상 불안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몸이 그래도 회복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고 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발한 게 있어가지고 좀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매달 있는 정기검진 날. 한두 번 받은 검사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ALT가 72가 91까지 올라요. 요 근래 6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래 이런 게 좀 혈액이라는 게 갑자기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피 관련된 이 병은 갑자기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완치될 때까지는 불안하죠. 점점 오르는 간 수치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드는데요. 결과를 보니 그동안 소홀했던 식습관이 후회되나 봅니다. 이제 뭐 좀 뭐 해제됐으니까 날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먹은 것 같고요. 일단 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던 거 많이 먹었었거든요. 조금 영양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운동도 조금 무리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이식하신 지가 1년 6개월 되시거든요. 아, 네네. 네, 뭐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건 없고, 네. 간 수치가 약간 높은데 간전약을 조금 먹으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어쨌든 뭐 간 숙주하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했지만은 수치가 워낙 낮아가지고. 한 달 정도 조금 지켜볼게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급성 백혈병이 생긴 거는 이 호흡기 림프종으로 항암 치료 한 게 2차적으로 급성 백혈병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태는 뭐 다 깨끗한 상황이고 환자 건강 상태도 좋고 네,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는 검진 결과에 마음이 놓이는데요. 병원에 와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행복한 편이에요. 빨리 나았으니까. 계속 안 낫고 약을 치료해도 안 듣고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검진 때도 좋은 소식을 듣기를 희망하며 병원을 나섭니다. 같은 시간, 불안한 표정의 유정 씨. 그 진료 받으러 가니까 피 검사하고 그래서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좀 긴장해요.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신발도 채 벗기 전에 결과부터 묻는 유정 씨. 오늘 결과 어땠어요? 나쁘지 않은데. 아, 걱정해서 이 일 때문에 전화 못 받았잖아요. 안아줄게. 따뜻한 포옹으로 긴장감을 내려놓는 두 사람입니다. 한국말 뭐야? 그 축하. 오늘 결과 좋으니까 축하해야죠. 아, 좋았어요. 예, 그래서 기분도 좋고 지금 엄청 웃을 수 있어요. 아들도 일어나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더없이 행복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대만 할머니 보니까 뭐 적을까요? 유나야, 우리 가족들과 뭐 특별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화이잉 엄마. 봐봐. 엄마. 그럼 아빠한테 부탁하자. 가자. 정이, 아이들도 들뜬 표정인데요.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내려가는 편지. 곧 한국에 오실 유정 씨 어머니를 위한 환영의 편지랍니다. 중국어로 엄마하고 그거 한국어는 할머니. 그거 환영은 웰컴. 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요.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아이들의 편지. 아마 어때?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도 유나선. 그날 밤 유정 씨의 하루는 달력의 날짜를 지우면서 끝이 납니다. 하루가 끝났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이 뉘앙스로 쳤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내일도 하루 지나면 이렇게 할게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식탁에 앉은 유정 씨. 내년 3월에 있을 간호조무사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열심인데요. 빼곡히 적힌 필기노트가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좀 아프니까 그것도 있고 가족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제가 신경 쓸 수 있게 신경 쓰면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가족 건강을 중요하니까 남편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유정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쓰레기 빨리 가자. 인사. 엄마 아까 빠빠. 엄마 빠빠. 여보 고생해. 갈게. 예. 축하합니다. 아내를 배웅하고 본격적인 집안일에 나섭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아, 와이프가 그 병원에 그 실습 나가고 생각으로 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쉬게 해주려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많이 좀 챙기는 편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사실. 집안일을 마친 성민 씨는 아들을 안고 시에서 운영하는 육아 돌봄 센터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잡아줘. 자신의 투병 생활로 나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느라 고생인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해봅니다.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었을 때는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놀 수도 있고.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향하던 유정 씨가 오늘은 들를 곳이 있다는데요. 학원이에요. 학원 왜 갔어요? 오늘 사인
출석부는 제출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이. 네, 출석부예요. 아,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아, 실습은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참 재밌게 실습을 하니까. 네, 네, 진짜 좋았습니다. 보람이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늘 실습했는 내용을 또 이 사인을 잘 받아왔었네요. 네, 맞아요. 잘 받았으니까.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과정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열심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남편의 건강뿐이라는 유정 씨. 남편 다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소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건강만 하고 오래오래 저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유나하고 유하의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2만보. 네, 18,400보 들어왔어요. 네, 다리 아프겠다. 다리 좀 주물러줘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 잘 해줬어요. 가끔씩 주물러주는데. 네, 진짜요. 제가 아플 때. 아이고. 출근하는 거 싫어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맞죠.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맨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일찍 가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바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일이. 저 이상하죠. 애기 놔두고, 남편 놔두고 나가는 게 좋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육아보다는. 육아 생활 벗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또 집에서만 또.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치료 잘 받고 집에서 유산이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예, 아이들이 보살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뭐 아기 안 좋을 거야 이런 걱정 그럼,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 무조건 여유 없어서 무조건 빨리 나와서 나와야 된다. 네, 무조건 매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꼭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집에서 아이 있고 집에 애도 있고 제가 임신해 가지고 있는데 나도 무조건 한번 하면 뭐 그냥 치료만 열심히 받고 네, 꼭 성공할다고 생각해요. 그래 마지막까지 진짜 우리 서로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 울고 싶었어요. 그때 스트레스 어디에 푸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났어요. 아빠 고맙다. 아, 나 진짜 생각나는 것도 좀 슬펐었어요. 솔직히 외국에서 혼자 와서 아기 엄마가 여기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아기도 임신해 있고 병원에 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막 보통 항암 한 번 하면 한 달 동안 입원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 도와주니까 아 빨리 치료받고 나가야 돼 막 토하면서도 먹고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돼야 돼 이 생각밖에 없었죠. 좀 불안하지 그래 계속 좀 지금. 치료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했으니까 머리카락 한번 좀 잘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는 상관없어요 오빠. 지금 배가 불렀어 그래. 이제 몸이 안 아프니까 이제 외모를 신경 쓰고.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전혀. 오빠 대머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버릴게. 안 버릴게요. 지치기 쉬운 긴 투병 생활. 두 사람은 외로운 유학 시절 서로를 의지했던 그때처럼 어쩌면 더 깊어진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입국장 앞 아이들이 손수 꾸민 편지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곧이어 서로를 반기는 목소리가 공항을 가득 채웁니다.
타지에 사는 딸을 보러 한국까지 하늘길을 날아온 유정 씨의 어머니인데요. 반가운 마음에 손주들을 번쩍번쩍 안아올립니다. 우육면이에요. 양념류도 삶아서 그 위에는 야채도 넣고 우동 채우고 그래서 우동면 채우고 물고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유정 씨는 오랜만에 엄마의 요리를 맛볼 생각에 소스 만들 거 있어요.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유정 씨가 어린 시절 많이 먹었던 우육면. 고마워요, 엄마. 국적은 달라도 이 순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식사를 합니다. 不错，很好的地方啊，很好的地方。然后这里的风景，你需要开车带我们去，就风景都很不错，又干净，设计的也很好，也安全。然后这里的那个建筑啦，然后我女儿住在这附近，我都觉得很方便。嗯嗯，让他们就是好好的经营家庭。 照顾两个孩子长大，然后呢，希望他们幸福美满，健康。嗯，当然健康平安最重要，健康平安最重要。햇살 좋은 주말 아침. 아이들이 주말마다 좀 놀러 가요. 같이. 소풍에 나선 유정 씨네 가족. 힘이 없었어. 이거 잡으라. 길가에 곤충 한 마리로도 행복한 아이들과 유정 씨 어머니도 함께여서 더 특별한 주말 나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유정 씨.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추억을 한 겹 더 쌓아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내발다 내발다. 엄마 니 쥐 발다. 불놀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짧은 만남이 지나가고 다시 대만으로 가는 엄마를 배웅하러 나섰는데요.
11시 5분 비행기예요. 타이페이항. 좋아요. 이윤아 너무 가까이 하면 이 얼굴 너무 크게 보인다. 오늘은 방학을 맞은 딸 누나도 함께입니다. 40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11시 비행기 하고. 어 그래. 어 유나. 아빠 보고 싶을 아빠, 거야? 아빠 대진, 그래 아빠 대진, 바이바이. 아빠 보고 싶을 거야? 바이바이. 야, 어떡해. 连微笑也被你。我领你走开一点。哦，都给。嗯。同声波波还做。啊，他给。我们跑过去不过呀？跑过去不过呀？아쉬워하는유정씨와달리마냥즐거워보이는행동아마아마아꼭말잘들어야돼알았어응모르는거 있으면이거뭐예요这个是什么알았어이거잊어버리면안돼요잊어버리면한국못들어와알겠어아마잘챙기실거야할거야快想你啊응你们在这边啊要照顾好自己啊好了好了照顾身体哈啊你们两个抱一下再抱一下我儿子吧我儿子阿妈阿妈微笑微笑哦妈哦哦哎呀那个大家好照顾好自己啊最重要的感谢大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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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그렇게짧았던만남을뒤로하고돌아옵니다다음날간만에부부가여유로운산책에나섰습니다아빠엄마건강야아이들이도마음대로할수있어알았어서로다른두사람이만나하나의사랑을하며산다는것이것만큼기적같은일이또있을까요서로가곁에있다는것만으로도행복하다는두사람의내일은언제나봄날입니다